최근 결별한 방송인 전현무와 이해성이 공개 열애 후폭풍을 겪고 있다. 당사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굳이 언급해 그들의 이별이 계속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그 침묵을 깬 건 두 사람이 아닌 전현무의 KBS 아나운서 32기 동기이자 이해성과 서울대 동문인 오정현이었다. 그는 지난 4일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트쇼 연애사정사 코너에 출연해 얼마 전 다 아실만한 커플이 헤어졌는데 내 친구가 헤어진 상대한테 연락받았다라며 한 명은 이별을 원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문자를 보냈다. 라고 밝혔다. 이어 그 친구가 내게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헤어졌는데 왜 연락하냐고 묻더라. 메시지를 보니까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은 마음이 텍스트에서 느껴졌다라고 덧붙였다. 오정현의 해당 발언 이후 다수의 누리꾼은 그가 언급한 커플이 전현무 이해성일 거라 추측했다. 그가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 이에 누리꾼들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전현무인지 이해성인지 추측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오정현은 전현무와 SNS 팔로워인 반면 이해성과는 팔로워하지 않아 오정현이 말한 친구가 전현무일 거라는데 힘을 실어줬다. 이에 조용히 지내던 전현무, 이해성은 일방적 이별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개인사를 이용당한 희생양이 됐다. 지난 11일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는 기안팔 14가 전현무를 앞에 두고 대놓고 결별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전현무, 허니제이, 이은지, 기안팔 14 4명만 스튜디오에 출연한 가운데 이은지가 약간 넷이 있으니까 커플 데이트 느낌 나지 않냐? 고하자 기안팔 14가 이제 가능해 커플 데이트라고 말한 것. 이는 전현무가 다시 솔로가 됐기에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이를 들은 전현무는 당황하며 이제 가능해는 뭐야? 라고 말했고 이은지 역시 아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라며 민망해했다. 연예인들이 공개 열애를 꺼리는 이유는 사귀는 동안에는 누구의 애인이라는, 헤어진 후에는 결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기 때문. 그렇기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타인에 의해 강제로 언급당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닐 터 너무나 가벼웠던 주변 사람들의 언행이 아쉬움을 자아내는 이유다.